예,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제가 DMC라는 직을 찍었고요. 지금 후보점이라고 해서 A하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최초에는 상권의 영역이 없죠. 내 고객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으로 해서 원을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이제 손님이 어디서 오는지 매장에서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무식하게 하자 그러면 손님한테 직접 대놓고 다 테이블에 가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찍는 방법이 있고요. 바깥 하나씩 주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를 하나 주든지 뭐 이런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세련되게 하자 그러면 점포 앞에 지도판을 딱 붙여놓고요. 거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붙이면 쿠폰 하나를 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메리트를 좀 주시면 좀 붙입니다, 손님들이. 그러면서 그 손님, 붙인 손님이 뒤에 있는 사람은 연령층 어느 정도. 이런 걸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에 덕지덕지덕지 찍어 놓는 겁니다. 찍다 보면요. 지금 제가 A, B, C, D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딘가에 몰려서 찍힙니다, 이렇게. 몰려서 찍히면, 아, 그러면, 아, 내가 속한 이 점포의 그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구나. 어디 손님들이고, 이 손님들은 왜안 올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가면 PC 뭐 경쟁점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 단절이 돼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어느 순간 넘어가면 오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띄엄띄엄 하나씩 있죠.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 요거는 내 상권이 아니고 집중되어 있는 상권에서 요 정도 상권에 내가 집중되어야 될 상권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갖고 이제 점포 개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입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아내 상권은 한요 정도 영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찍힌 사람들이 연령층대나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한이 정도고 그러면 이 정도 소비 수준과 연령층이 갖고 있는 상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권을 찾아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랑 맞는 데가 여긴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컨셉에 맞는 최적한 상권과 입지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도시락 하시는 분들 아 저거 아닌데 저렇게 우리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약간 개인적인 경험과 소견이 좀 들어갔다라고 좀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겟은 이렇게 왔습니다. 메인은 20대, 30대 직장인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서브는 1인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컨셉은 푸짐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도시락이 돼요. 그리고 평수는 한 10평에서 15평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용 구조는 원가가 좀 높습니다. 원가가 50%에 인건비 한20% 들어가는 고 인건비, 아니, 고 원가율이 들어가는 예, 그 아이템이라 그러고요. 판매 가격은 한 8,000원에서 25,000원까지. 기존 도시락보다는 좀 비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갖고 입지를 찾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내가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표본 점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안 점포를 갖고 찾기 시작합니다. 유사성이 강한 아이템을 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업체니까 도시락 업체가 좀 많겠죠. 그러면 이제 선 조사, 내가 경쟁되는 비슷한 유사한 아이템을 갖고 찍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연령층, 소득 수준, 상권 영역, 상호 특성을 아까 핀서베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점포 안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좀 내가 힘들 뿐이지. 들어온 손님 나갈 때 지키고 서 있다가 어디로 나가는지 쫓아다니면 돼요.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쫓아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거든요. 네, 그거를 좀몇 명을 통해서 샘플을 계속 얻다 보면 표본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이런 막노동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많이 시켜서 네,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감이 오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나옵니다. 아, 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느 사람 연령층에 그다음에 상권은 한요 정도 영역 정도까지구나. 도보가 많겠구나. 철학이 많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될게 그러면 이제 상권을 찾습니다. 아, 그럼 요런 상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잘 되니까 서울 인근에 어디를 가자. 라고 찾게 되죠. 그럼 이제 거시적 분석을 좀 하게 됩니다. 거시적 분석은 사실 과거에는 상권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는 좀 뜬구름 잡기식의 좀 얘기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의 경험,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의 경험에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내용이 좋아져갖고요. 사실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 뭐 카드 매출까지도 다 어느 정도에 나오다 보니 그 주요 상권에 내가 그
후보로 정해놓은 상권에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의 평균 매출 정도까지,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현금 매출이 다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치는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뭐 예를 들어 서울시청 인근에 여길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시락이기 때문에 다소 젊은 사람들이 많고 1인 거주가 좀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좀 가야 되니까 나는 강남으로 가겠어. 이렇게 노현동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맞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상권을 찍게 되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상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영역을 찍습니다. 내가 조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영역을 찍죠.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경쟁점까지도 다 나오죠, 요즘에는. 근데 경쟁점은 물론 업데이트가 좀 늦어져서 폐점한 정보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외부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요, 옛날에는 그냥 무턱대고 현장을 갔습니다, 저희도. 무턱대고 현장을 무조건 나가서 다 조사를 했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동사무소나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련 인구나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걸 받아갖고 소수순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가면 이 상권에 대해서 이해도가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빠르죠. 아, 이 매출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경쟁점들이 매출이 왜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유동조사입니다. 유동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동조사를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유동조사는 우리 점포에 들어오는 손님의 질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이 많아도 내 아이템과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템은 거기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20대, 30대가 많은데 40대, 50대 아이템이 들어가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보냐면, 물론 통행량이나 통행하는 시간대별로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보시면 이제 시간대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연령층대로 다 나눠져 있죠. 초중고라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남녀 남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몇 명씩 지나가는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 이 상권은 30대, 40대가 주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주로 다니는 시간대가 이 시간, 뭐 12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 저녁 시간대구나. 이렇게 시간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템과의 적정 수준을, 적정한지를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상권을 다시 후보 상권을 가서 다시 찾게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평균 지수, 이제 그 상권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이제 넣은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궁하면 유동을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외식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모든 업태가 사실 배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오는 고객도 어디선가는 머물러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 상권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 주거 상권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유흥은 어디선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겠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점포 개발을 하고자, 그러니까 내 점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대형, 이 을지로 쪽인데요. 이거는 좀 대형 오피스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일을 한 거죠. 그냥 그 1층 로비에 가서 뭐, 가진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찾아내,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뭐 호텔 같은 데는 예약을 한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 건물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집에 붙어 있는 계량기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한 7시쯤 가서 불 켜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공실이 얼마나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며칠 동안 보면 겹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도 해갖고 그 상권의 배우가, 내가 정해놓은 섹터 안에 배우가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근처에 보면 그 대한항공 몇 명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조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 점포에는 그럼 과연 몇 명 올 거지? 이런 고민을 기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동조사 했고요. 그다음 배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 나올 거냐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이 내 후보점을 향해서 어떻게 나와서 어느 쪽으로 와서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한 동선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선 조사가 이제 그 배후 조사 이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사실 요 배후 조사가 끝나고 나서 아 속된 말로 노가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노가다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선 조사가 가장 많은 걸음을 걸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일산 화정 쪽의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원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곳인데 이런 곳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이제 후보점으로 정해놨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으로 여기가 딱 맞겠다 싶어갖고 상권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본 다음에 이 지역을 찍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배후 조사 다 했죠. 여기 세대가 얼마고 이렇게 쫙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번호를 찍어놓은 게 뭐냐면요. 이 위치에 서서 손님들, 이 고객들이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위치에 서서 이쪽 문에서 타고 나오는 거주인들이 나오는 게 이쪽으로 많이 가는지 이쪽으로 많이 가는지 확률을 따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뭐냐면 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또는 뭐 교통시설에 의해서 유동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경쟁점이 이쪽에 있거나 또는 상권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유동이 쓸려 있는 현상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위를 보면 이쪽으로 해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느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또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 이동의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인터넷 발달이 되면 사실 그 맛집이라고 하면 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어도 찾아가니까 손님들은 여기 살아도 동선이 반대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무조건 찾아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사업이라고 치면 이 자리가 왜 이 좋은 입지를 찾는 이유는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어딘가는 점포가 있어야 손님들이 고객들이 언젠가는 이 점포를 방문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고객들 동선이 다 여기 쏠려 있는데 점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죠. 아마 3년 4년이 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락 브랜드가 있었는지 내가 있어서 가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동선을 따라다니다 보면 사실 이 자리들이 권리금이 비쌉니다. 우리가 딱 봐도 그냥 비싼 자리들이 대부분 이 동선이 접점이 많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몸으로 이게 뭐 점포 개발을 안 하셔도 상권 조사를 많이 안 해보셔도 사실 몸으로 많이 저희 체득이 돼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딱 좋은 자리 좋은 자리처럼 다 보여요. 근데 이 작업을 또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진짜 좋은 자리가 여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누구나 보는 자리가.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안 좋더라도 좋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작업이죠.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소에 내가 한 12시간 이상 소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한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12시간 이상 없으시잖아요.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설릉이죠. 메인 상권이죠. 저녁 때 술을 많이 드시러 오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럼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맨날 매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딱 한 시간만 보고 상권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버리죠. 많은 분들이. 아, 이 상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점포에 있는 점포, 수많은 점포들의 매출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다 무시하고 내가 그냥 객관적인 내 주관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가 보여요. 이거 다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덜 좋은 자리는 안 보여요.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이 자리에 이 임대료를 한 뭐 $400 그러는데 이거 줘도 돼? 판단 못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아 내가 좋은 자리였는데 나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들 이렇게 열심히 바쁜 판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찾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부분도 있냐면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게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자리를 몰라요. 장사 잘 안 돼서. 근데 보면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이템이 안 맞아요. 그냥 동네에 안 맞는 거야. 그냥 안 맞는데 그냥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점포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우리한테는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자리일 수 있어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권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또는 임대인도 내 자리가 좋은 자리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업태마다 이게 주위 좋은 자리 추가하는 자리가 다 틀리다고요. 아이템마다 다 틀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핀서베이나 이런 작업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작업들을 거쳐 나가려면 그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경쟁전 조사입니다. 단순하게 경쟁전 조사도요. 그냥 뭐 외식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회전전 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처음에 외식에 와서 개발을 배울 때 좀 잘 하시는 분한테 다행히 좀 배웠어요. 진짜 정확한 조사는요. 이 점포 앞에서 이 점포가 영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쳐다보는 게 진짜 조사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막노동이긴 하죠. 시간 굉장히 많이 소비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포고 내가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경영주가 반드시 이 사람은 실패를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책임감을 갖고 조사를 일주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정말 좋은 점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조사도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경쟁점에 조사를 할 때 외식에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럼 경쟁점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뭐 동일 아이템 정도냐, 아니면 햄버거까지 다 볼 거냐, 빵도 경쟁점이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게 되면 그러면 그 경쟁점 조사는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1.5회전이야, 2회전이야, 한번 몇천 원, 3천 나올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객수가 얼마다. 그리고 들어가와서 먹으면서 주변을 보면서 그 깔려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점포의 객단가는 얼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그게 진정한 경쟁점 조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를 좀 많이 씁니다. 힘들어요.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 좀 못하겠고요. 회사 몰래 알바를 씁니다. 그냥 한 5만 원 주고 대학생 알바 구해갖고 좀 하는데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딱 만들어내면 경쟁점 매출이 나오면요. 이 점포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감으로도 느낌이 옵니다. 얘가 매출이 다 높으면요. 얘보다 내가 입지가 더 좋고 브랜드가 더 좋으면 당연히 내가 들어가 성공하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임대인과에 대해서 협상도 어느 정도 좀 지를 능력도 되고요. 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300은 비싼데, 350은 비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가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야 그래야 그게 안 되면 점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갑자기 협상을 하다 50만 원 올리겠다, 100만 원 올리겠다 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협상이 안 되면.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매출을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예상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객수입니다. 손님이 과연 그럼 우리 점포로 몇 명이 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입점할 수 있는 객수를 어떻게 예측하냐. 기본 유동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배우지 방문객들이 올 거고요. 그 배우지 방문객은 샘플 점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배우에서 우리 점포에 올 수 있는 확률 전체 배우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점포에 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경쟁점을 그러고 나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세대 안에 단지 내 상가에서 도시락집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점은 한 두 개 있고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내 동선 위치에 나보다 우월이 동선에 있어서 이 경쟁점을 빼먹는 거 빼고 들어오는 확률이 한 약 30% 정도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 빼는 게 있어서 한 15%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한 150명. 그러고 나서 객단가. 그럼 예상 매출이 되겠죠.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외식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점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도 고민입니다. 진짜 빵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또 요즘에 이슈되는 편의점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편의점 도시락도 사실은 외식의 경쟁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서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핀서베이를 하면서 그 경쟁점을 다 샘플을 넣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예상 매출 산정하는 데는 경험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령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되더라고요. 요령이 없으면
굉장히 막노동스러운, 그리고 결국 도출은 막노동과 함께 아무 결과가 없는 그런 경우. 저도 초기에 일을 배울 때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보입니다. 계속 점포를, 제가 이제 부사수나 이제 팀원들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점포를 12시간 동안 쩔여봐라. 가만히 있어서 모르겠으면 그냥 네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점포를 그냥 계속 목놓고 보면 언젠가는 보일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주변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눈에 막 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좀 그 중요하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샘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점포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이런 그걸 맞추기에 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이제 소매 업종들이 다점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 업종들이 예상 매출 적중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편의점 업체 들어갔을 때 예상 매출 적중률이 7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담당자들이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매출이. 근데 물론 변수가 있죠. 뭐 GS를 오픈했는데 한 달 있다 CU가 옆에 딱 이렇게 오픈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의외 변수 빼고 그냥 딱 오픈했을 때는 거의 근 80%를 GS 같은 경우는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점포 취급이 중요하고, 그 회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1년 한 번씩 써서 새로 점포 오픈한 것들, 또 아니면 기존의 표본 점포들을 따져갖고요. 피서베이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바꾸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면 이런 앞에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딱 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게으르다 라는 말을 좀 제가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이제 사업 설명에 오시면 여쭤보는 것들 중에 아, 그럼 어떻게 점포를 찾냐 그렇게 막 물어보시면 제가 딱 한마디, 다른 것만 저차차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는 본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점포를 찾게 되고 1층을 좋아하고 2층을 좀 싫어하고요. 뭐 이런 경향이 있죠. 높을수록 굉장히 좀 싫어하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작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문이 불편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계단이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걸 갖고 있으면 아까 동선에 대한 이해도 좀 가지게 될 거고요. 물론 개 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분도 계시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가겠어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지라는 게 생겼고 상권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 큰 오피스텔에서, 대형 오피스텔 2,000명 이상 있는 오피스텔의 아케이드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외부로 많이 나갈 거예요? 안에서 먹을까요? 아케이드가 제대로 돼 있다 하면 다 안에서 먹겠죠. 그러니까 내가 취할 부분이 어느 정도만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모질라지 않은 수준이면 다 가까운 데로 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사랑의 본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으르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아, 왜 이 점포 개발하시는 사람들이 좋은 상권을 찾고 좋은 입지를 찾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라는 게 좀 이해가 가실 거고, 여태까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나 운영하고 있는 매출에 대해서도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을 겁니다. 단, 뜨는 아이템은 좀 틀립니다. 맛집 틀리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거 빼고 네,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예, 이론 예,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유행이 강할 때는 사람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참 떴던 뭐 대만 카스테라, 그 다음에 뭐 주식 이런 것들 굉장히 떠갖고 그냥 그건 다 줄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지력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유행이죠. 근데 유행이 약할 때는 사람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죠. 멀리 있으면 안 갑니다. 굳이 내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죠. 내 가까운데 주스 전문점이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한 거죠. 이걸 또 반면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제
그 신규 브랜드들 중에 뜨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여기도 계실 거고. 그럼 입지에 상관없이 많이 오픈을 합니다. 네, 그냥 그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다는 사람들의 가맹 계약서를 도장 찍어주는 사람인 거죠. 어디 점포인지는 그냥 로드뷰 보고 이렇게 아, 네, 뭐 괜찮아요. 뭐 상권 없어요. 점포 없어요. 뭐 해드릴게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나중에 2년 돼서 3년 돼서 유행이 끝나면 그 점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이 상권이라는 입지라는 거는 사실 어떤 자리가 좋다 어떤 자리가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얼굴 내밀고 대로변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고요. 어떤 데는 정말 후면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쭈물딱쭈물딱 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내는 아이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유행 따라서 무조건 이 자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템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니는 모든 분들의 좀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든 예, 개발하시는 분이든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